자, 안녕하세요. BJ랩입니다. 잠깐 쉬고 오긴 했지만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현재 포켓몬스터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의 알파 사파이어판 배지 8개를 다 모으고 4천왕전을 지금 진행하는 도중입니다. 플레이타임은 벌써 19시간이네. 그래가지고 두 명까지 깨고 지금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세 번째 사천왕이 얼음 계열을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애들은 얼음에 무진장 약해요. 그래서 지금 매우 난감한 상황인데, 강철토는 일단 앞이었지.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? 기술로 뭐 극복할 수 있을까? 극복할 만한 기술 있나? 강철날개. 어? 강철날개 아티아스 배울 수 있어. 근데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고. 구멍파기. 구멍파기? 여튼 이기려면은 오버히트 어때요? 오버히트 진짜 한번 배워볼까? 썬더볼트가 지금까지 내가 일부러 오버히트를 안 배웠는데, 오버히트로 한번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? 물기 이거 잘 쓰진 않는 거 물기 바꾸고 오버히트로 바꿀까? 전자파도 괜찮고. 아 근데 이러면은 악타입이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게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, 오버히트로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? 우리 얼음타입 대얼음타입 병기로 썬더볼트. 창렬의 시련 다 끝났어. 그리고 도깨비불은 글쎄, 악의 파동은 알고 있잖아. 배운다. 지진은 이미 알고 있고. 뭐 그 정도인가? 일직선 플레이를 했더니 별로 기술 머신도 많이 없어가지고. 여튼 오버히트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붙어봅시다. 자, 어설픈 트레이너의 세 번째 도전이에요.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. 이기자, 강철톤. 가라, 아이언 테일. 싸라기 눈은 뭐 깔기 기술이니까 중요하지 않고. 아이언 테일. 그렇지. 한 번 더. 그럼 회복약 쓸 텐데, 쓰던 말던. 아이언 테일 한 번 더. 아, 제기 맞춰 제발. 안 돼. 뭘 자꾸 떨어뜨린 거야. 아이언 테일. 오케이. 이거 완전 이득인데? 방어 떨어졌고요. 회복약 쓰면은 안 쓰네. 지금 회복약 쓰면 진짜 이득인데. 왜야. 이거 별로 이득이 아니야. 아이언 테일. 좋아, 일단 쓰러뜨렸고.
시카이죠. 예, 안녕하세요. 다크패시로 한번 나가볼까? 얘 그냥 저주 걸자. 얘가 완전 힘든데. 저주. 안 돼, 눈물, 안 돼. 썬더볼트가 가야 되나? 가라, 번개 없니? 풀 죽게 만들어. 절대, 어휴. 다시 한번 번개 없니? 오오, 웬딜, 웬일, 웬일? 마지막으로 방전! 아, 별로 안 난다. 오오오, 완전 이득인데? 잠깐만. 회복약 쓰겠지? 여튼 이득이에요, 그래도. 회복약 다 썼어, 이제. 방전! 그리고, 물어! 번개 없니? 오, 잠깐만, 왜 한 대도 안 맞지? 웬일이야? 물어. 시카이저가 완전 허무하게 죽는데요? 이건 이기겠는데? 이어롭 저 안 얻어봐서 모르겠어요. 눈녀와 그대로 가. 너를 위해 준비했어. 가라! 오버히트! 빵! 아싸! 아, 또 눈여아야? 두 번은 안 통할 것 같은데? 한 번 더! 오버히트! 아, 별로 안 된다. 이제 별로 안 된다. 어떡하냐. 이제 특공은 못해요. 이제 고자 됐어요, 얘. 아. 번개 없니라도 쓰자. 번개 없니. 풀 죽게 만들어. 풀이 죽어 기술을 쓸 수 있네. 아. 아. 그래도 잡긴 잡겠다. 썬더볼트가 중요한 타이밍이 안, 공격이 안 되는 거야. 너 아니면 이제 안 되는데. 라티아스 메가지나도 못하는 말이야. 가라. 제발 한 대만 버텨줘. 버텨줘. 눈물아, 버텨줘, 제발. 오, 버텼다. 가라, 용성군. 오! 라티아스가 웬일로? 버텼죠? 헐, 대박. 이럼 얘기가 다르지. 아. 얼음 귀신? 얼음 귀신 아까 전에 강철 토너에서 털렸던 애잖아. 오? 이기나요? 좀 쉬었다 하니까 그냥 이기나요? 가라, 강철톤! 아이언테일! 아이언테일 이제 PP가 없다. 어떡하냐? 싫은소리 한번 쓸까? 싫은소리 한번 씁시다. 싫은소리... 그런 다음에 아이언 테일 프리즈 드라이. 뭐야 이거? 안 아파. 아, 왜 안 맞아? 아이언 테일이 없어 이제. 아, 죽겠다. 아, 우리의 희망이
뭐나 맞냐? 얼음에 약한 두 마리밖에 안 남았네. 어떡하지? 나무 킹 더블 촛밖에 없는데 쓸만한 거. 방어. 아. 그래 속도도 딸려. 아 딸리진 않네. 더블 촛. 더블 촛. 얼음 귀신이 괜히 막 방어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죽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네요. 사랑눈 써라 사랑눈. 얼음 뭉친 뭐야? 아 이러고도 못 이기네. 진짜. 루티아스. 용성군은 쓰기도 전에 찍. 아 이런. 여튼 오버히트는 꽤 쓸만하긴 했는데 두 번은 안 되고.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어떻게 가능성이 보이긴 하네. 일단 아까 오버히트 배우고 나서 안 그거 했으니까 저장 안 했으니까 다시 배우게 합시다. 하긴 교체하면 오버히트 페널티 없어지긴 하겠네요. 그러고 보니까 그건 맞는 거긴 한데. 그렇게 가야 되려나? 바꿔가면서 할까? 그러면 초반에 강철톤보다 그냥 썬더볼트가 오버히트를 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. 어차피 두 번째 포켓몬은 개니까. 물개니까. 일단 그냥 이대로 가봅시다. 피피에이드가 별로 없어요. 이제 아껴 써야 돼요. 좀 사올 걸 그랬나봐. 파나? 안 파나? 여튼 네 가지나 아이언테일. 강철톤이 희망인데 얘가 그나마 얼음에 덜 나는데. 아이언테일만 잘 맞아주면은 빛의 장막 좋고. 그런 거 무시하고 아이언테일. 그렇지. 한 번 더 아이언테일. 좋아. 그리고 스톤 샤워로 마무리. 오 강철톤 노 데미지. 약간 싸랑눈은 맞지만 시카이전을 잘해야 된다. 아까 전판은 시카이전을 엄청 쉽게 깨가지고 그래서 넘어간 거기도 하거든요. 가라 방전. 아 엄청 조금 나네. 눈보란 엄청 아프고. 아, 우리 눈녀와 대눈녀와 경기가. 강철톤으로 가야 돼? 근데 강철톤은 물에 약해가지고 얘가 문제네, 시카이저가. 얘 못 이겨요, 이걸로는. 아빠 파로 타기 하잖아. 한 방이에요. 한 방은 아니네. 뭐, 한 방이나 다름없어요. 이따 죽을 거거든, 이렇게. 시카이저한테 저주 걸어야 되나?
근데 저주 걸기 전에 아마 죽을 텐데. 그쵸. 그리 놀랍지도 않아. 항상 있던 일이라서. 진짜 세다. 와, 우리 애들이 뭐 버티지 못한다, 눈볼 앞에서. 아까 방어 깎았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? 공중날기. 좋아. 마무리. 용성군. 으아! 마무리가 맞지도 않았고. 절대용도. 절대용도가 들어갑니까? 아. 결정타네. 절대영도로 죽는 건 진짜. 쿠션 어디 갔지? 원래? 근데 쿠션. 맞다, 여기서 썬더볼트로 시작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, 뭐. 물에 풀이면은, 아니지, 물에 얼음이면 뭘로 잡아야 되지? 물에 얼음이면 약점이 뭐예요? 풀도 안 되고, 전기밖에 없어? 전기도 안 되고. 뭐야? 물, 얼음, 약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? 불도 안 되고. 이게 문제란 말이죠. 저주로 너 하나만 어떻게 보내버리면 좋겠다. 저주로 너 하나만. 아, 안 되네요. 얘가 제일 문제네, 시카이 저거. 사이코 키네시스. 와. 얘만 좀 어떻게 좀 해줘. 가라, 리프 블레이드. 오, 좀 다는데? 버텨, 버텨, 제발, 한 대만, 한 대만 버텨, 한 대만! 한 대만! 하. 썬더볼트로 마무리하면 되긴 되겠다.
얘 마무리하고요. 오케이. 이거 깰 수도 있겠는데요? 왜냐면 이 다음 눈 여화는 대책이 있잖아요? 대책 오버히트! 왜 안 죽어? 어? 어 잠깐만 아까 죽었잖아 잠깐만! 안돼 제발 공격해줘 공격해줘! 오! 어 왜 안 맞아 왜! 진주할 때 빗나가더라? 아 다시 한번 번개 없니? 제발 회피 피역 회피 피역 혼란 피역 아! 아 안돼 오 버텼 어. 버틴 거야 아니 버틴 게 아닌 거야 아 죽었구나. 강철터는 뭐 한 대 무조건 맞을 텐데 느려가지고 때릴 수는 있는데. 제가 아군이 심하다고요? 아군이 심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. 여기까지 온 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. 아 근데 뭐 되게 빗나간다 진짜 뭘 해도 빗나간다. 너무한 거 아니냐. 아씨 끝났네. 아